야, 일단 흥룡에서 소생 좀 50% 좀 받자. 야, 흥룡 좀 가자. 뭐라고? 돈 갚으라고요? 뭔 돈이야? 야, 내가 이 형님한테 돈 빌린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무슨 갑자기 뭔 개소리 하고 있지 갑자기? 현철이요? 그거 형님이 샀어요? 아,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돈이 없거든요? 야, 30%에서 50% 바꾸자, 가자. 자, 일단 레이드 한번 돌겠습니다. 자, 12지신. 자, 6K. 오케이, 땡큐, 고맙고. 비밀 내가 좀 이따가 볼게. 현철, 한 600만 원 정도 되지. 아니, 왜냐면 내가 저번에 그 아이디 부위원과 그 용무기 수리비서 이벤트 그 주고 키보드 받으려는 그 양아치 새끼가 키보드 달라길래 일단 어떻게 그 1400만 원짜리 그거하고 제가 키보드를 줍니까? 그래가지고 1400만 원 돌려주느라 예, 어쩔 수가 없어요. 자, 12지신. 자, 여기 왔습니다. 자, 잠깐만. 아, 아까 그 아이디 뭐였지? 그 같이 갈 사람? 아, 메이들. 형님! 와, 바람이 나, 나갔네. 아니, 아침에 어떻게 됐냐면, 이 사람이랑 나랑 메이들 같이 돌았단 말이야. 흥룡 돌았단 말이야. 근데 내가 화살방을 먼저 들어가 뒤져가지고 탈락했어. 그래가지고, 방송에서 일부러 컨트롤 못한 척 한 줄 알았는데, 방송 끄고 있는데, 진짜 미친놈 맞다고 나한테 쌍욕하고 막 그랬었는데, 자. 뭐라고, 비비밀이, 뭐라고, 바람에 나라 접을라 했다고. 아니, 그러면 안 되지. 야, 근데 소생했는데 20% 되면 어떡하냐, 만약에. 그럼 좆되는 거죠. 뚜띠니랑 이용 컨텐츠 하자고? 컨텐츠가 아니라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아픕니다, 제 마음이. 근데 어쩔 수가 없어, 나도. 막, 이, 너무 막 그, 진짜로. 그렇게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예,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. 하,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. 예, 어쩔 수 없습니다.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. 집순이랑 재혼도 안 돼요 이제. 그런 것도 안 돼. 내가 지금 여자랑 놀면 안 돼.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. 야, 나 좀 돌아줄 사람 있냐 혹시? 대련 안판을 뭘 해 이 새끼야. 나가 이 새끼야. 나한테 처발 이 새끼가. 뭐 대련 하고 있어. 야, 욕마 시커미 개 조수로 보이냐? 어? 현무 불개가 이거 진짜야, 진짜 현무 불개가. 19만원만 달라고, 씨발년아. 비빔 달고 이 새끼 당연한 거 알았네. 야, 이 새끼 아무 문 봐도 들어오지 마라. 어? 이 새끼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네. 19만원 달라고, 씨발년아. 너무한 거 아니야? 어?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지, 미친 새끼야. 어? 그래, 내 거래해줄게, 거래 받아줄게.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지, 18새끼야, 18전이나 가져가라. 이 쓰레기 새끼야. 어? 아니 이 새끼가 말을 깨끗하게 해야지. 나도 깨끗하게 해야지. 주지도 마. 야, 지금 갈 사람 없나? 아, 미치겠네. 뭐라고? 유망인. 어? 어디세요? 아, 흥룡 가자고? 오케이! 렛츠고! 어, 유망인 오졌다. 어, 유망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인데? 오케이, 유망인 가자. 렛츠고! 자. 아니 내가 뭔가 그 뚜딘 탈퇴시키는 게 아니라 감자가 싫어한다고 새끼야. 야, 네가 여자친구면 새끼야. 그 바람에 나 여자친구 구해가지고 희희낭낭 노는데 그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냐. 맞잖아. 응? 감자가 만약에 BGM 이해하겠지만 BGM도 아니잖아. 그럼 그만해야지. 오, 이 새끼 템봐라. 오, 이 뭐야. 이 새끼 바로 할게요. 아, 바로 할게 이 새끼. 오, 이 새끼. 오, 일단 가자. 오, 렛츠고. 오, 존나 빨라. 방송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냐고? 여친 속 존나 좁나 보다고? 자, 딱 감자를 건들면 이렇게 블랙 당합니다. 예. 오, 유망이 장난 아니네. 망인이 형! 망인이 형! 팔도 어때? 팔도 어때? 망인이 형 팔도 어때? 아, 크기라고? 아, 별론가 보네. 아니, 궁사도 존나 재밌겠네, 잘 보면. 아, 나 부피로 궁사나 키울까? 나중에? 지금 말고? 이혼하면 컨텐츠 하나 없어졌다고. 괜찮아. 괜찮습니다. 나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봐. 왜냐면, 물소새끼들이 맨날 부피한테 전화하러 있단 말이야. 그리고 오히려 나는. 어,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오히려 더 컨텐츠로 승부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야, 조져.
인사는 뭐라고 컨텐츠가 좋아 컨트롤이 좋아야 된다고? 오 잠시만요. 오 뭐야? 얘 천신이야. 템이나 맞추라고. 알았어. 오케이. 아나 이제 얘기하지 마라. 걔는 이제 다시 절대 안 받아주니까. 걔는 끝장이야. 건들지 마 진짜로. 걔는 얘기도 하지 마. 끝이야 그냥. 어제 저 욕한 거 사과 부탁드린다고? 어 그래 미안하다. 미안. 자. 와 근데 진짜 존나. 야. 야 나도 여기 돌려면 내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? 어? 아 나도 이런데 돌고 다니고 싶은데. 이거 끝나고 보스 레이드 하나만 더 둡시다. 진짜 괜찮은데. 아 대기하러 오케이 렛츠고. 야 여기 말고 다른 데 한번 가보자. 이거 끝나고 오늘 북방 대초원이나 가볼까 제2차로. 자자자자자. 어 나도 변신해야지. 나도 변신해야겠다. 변신! 이야! 짜스! 나도 변신해서 가야겠다. 니가 존나 빠르거든. 왜냐면 현무 되면 존나 빨라져. 나도 모르겠어 그 인형은. 저저 이게 소생 저걸 눌러서 변신한다고?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야 여기서 50% 되면 진짜 레전드 방송이다. 어디 어디로 가냐? 얘들 어디 가냐? 야 얘들 어디 가냐? 자 야 어디 가? 와 이거 무시하고 가야 돼. 오케이 보컬. 자 야!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태강을 샀다 팔았어요 다시. 태강을 샀다 팔았는데 태강을 낄까요? 환웅의 구성을 낄까요? 예? 나 근데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 아직. 자자자자자 야 죽여 아니 태강을 팔았어. 왜냐면 그 태강이 공격 아이템이라 그래가지고 전사는 몸빵을 하래. 안 그래도 감스님은 컨트롤 개 구데기 새끼라 그렇게 하면 안 된대. 그렇게 해가지고 방어템으로 가면 환웅이 좋대. 그래서 태강을 안 꼈어요. 예. 자. 아니 그 구성이 또 그런 얘기도 있어. 그 오케이 야 일단 이거 좀 해줘야겠다. 자 일단 살친 부분. 오케이. 자 그리고 저 바람의 나라 진짜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 안 좋게만 보지 말아주세요. 저 어제도 막 세계우 비서 놀면서 막 애들을 존나 놀았거든요. 자 뭐라고? 아다 이제 다시는 받지 마라. 무기 이름 감자 돌림밤 전용이라고? 아 저 새끼 진짜 다시는 안 받아야겠네 이 친새끼. 어? 그래? 야 고맙다 제보 고맙다. 와 씨발 없네 진짜로. 절대 안 받아야겠네. 자 이거 대리 육성 받았냐고요? 대리도 좀 하고 제가 키우기도 하고 대리도 좀 많이 했죠. 예. 방송도 블랙하라고 아이디를 모르겠어. 아니 왜냐면 이제 나한테는 쌍욕이도 돼. 근데 진짜 감자하고 부모님만 건드리지 마 진짜로 여러분. 나는 쌍욕이도 돼. 욕 처먹을 새끼야 내가 보기에. 자 야 죽여 그니까 이거 대리라기보다 이제 부주를 둔거지. 얘가 키워줬어 비밀면. 자 진짜 해도 강퇴 안하냐고요? 계속하면 강퇴하지. 내가 욕할 시간도 주잖아. 그래 욕해라 뭐. 근데 어제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? 어제 황인욱 팬 형님 팬닉 다는 어떤 분이 내가 욕할 시간 줬잖아. 아이스 뭔가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감시 시발라마다 운영자님한테 강퇴당해서 24시간 강퇴 먹어가지고 아프리카 방송도 못 본대. 그 형이 이제 황인욱 형님 그 팬이라 황인욱 형님 방송 한번 들어가야 되거든. 아프리카 자체를 못 들어가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강퇴당하고 부들부들 되지 말고. 자
자, 아직 안 들어가고. 자, 비비밀은 이제 그 이거 키워준 건 돈 줘야죠. 들어가서 네네 네 형님 알겠습니다. 유망인 화이팅. 아 노리게 나올 수 있다고 저 먹어요? 어, 이 형님 왜 이렇게 착하냐? 야 나 어제 나 새벽에 내가 세기호 돌렸거든. 감스 민심 존나 좋아. 감스 민심 그 나오면 가지라고요? 거지 같다고? 어우 너무 무시하시는데? 욕마실 거면 현금 얼마냐면 어제 어떤 분이 소생 50벌을 나한테 팔까 그 물어보시더라고. 내가 봤을 때 정확한 시세 말씀드릴게요. 2000 안 돼. 1800에서 900 이게 지금 현 시세야. 그러니까 내 꼬도 한 1700 정도 할 거야 아마. 예. 그게 2000은 솔직히 개 시베바고. 자 도토리가 실기 쳐준다고? 야 너 어떻게 알았냐? 야 17차 너 어떻게 알았냐 너? 이게 제법이네? 어 현금 철채백에 팔리잖아 진짜로. 용량은 1천 넘어. 왜냐면 용량이 제일 비싼 그거라 주술사한테 용량이 제일 비싸요. 그 다음에 용량, 용마, 그 다음 용천 아마 이순일 거야 아마. 용섬이 제일 싸고 용겸이랑. 근데 왜 감수는 구경만 시껌 들고 구경만 하냐고? 그러니까 나는 시껌이긴 시껌인데 어떤 사람이 어제 뭐라 했냐면 그 홍매에서 형님은 용마 제 시껌인데 용마 제 사검 같은 시껌이래. 그래서 저는 용마 제 사검이에요. 예. 잡아보라고요? 아 알겠습니다. 저 빡쳤습니다. 자 가보겠습니다. 자 자 가보자. 자 가보자. 자 비감이 잡느라 레스 투 이너게. 자 광고 쓰고 자 황보수고 동기여진 막갈기라고 알겠습니다. 빨리 거 가자. 이야 야 이야 자 8번 쓰고 이야 황보 안 썼어. 에이 에이 자 황보 자 황보 썼나 자 모르겠다. 이야 야 황포 까먹었다. 오케이 황포 계속 황포. 이야 오 내가 잡았다. 뭐 떴어. 오 내가 잡았어. 야 뭐 떴니. 아 씨발 하나도 안 뜬 것 같은데. 신병 어떻게 불어요? 아, 안 떴어. 아, 신면 어떻게 불러요? 오케이. 여기서 어떻게 변신? 됐네.